안녕하세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김옥자 할머니의 손녀 한은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할머니의 아버지이며 저에게는 증조할아버지이신 사무치게 그리운 이를 향해 할머니를 대신해서 70년 넘게 가슴 깊은 곳에 묻어온 슬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매년 새해 달력을 걸 때면 제일 먼저 음력 동짓달 20날 찾아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이 바로 가맥이 모른 식갯날이라고 하는데요. 죽은이의 영혼을 인도하는 까마귀조차 모르게 지내는 제사라고 하는데 이날이 바로 할머니의 아버지, 제 증조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이에요. 아직 죽음의 의미를 잘 모르는 저로서도 홀로 남겨진 딸자식이 되어 어두운 그늘 속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 할머니가 세상 누구보다 애처롭다는 생각을 거두지 못합니다. 1948년 초겨울 어느 날 할머니의 가족들은 고늘동으로 피신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는 이튿날 옥자야 아버지 집에 강 소 염을 먹이고 금방 돌아오켜 라는 말을 남기시고 가시나물로 올라가셨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십니다.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달이 흐른 봄 어느 날 증조할머니께서도 화북천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셨습니다. 뒤이어 할머니의 남동생도 3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는 막내 이모 손에서 자라다 15살이 되자 육지로 올라가 채소 장사, 공장 여공, 식모살이 등 힘겨운 삶을 이어가며 그리움을 망각 속에 던져버리셨어요. 이렇게 모진 세월을 견디다 20대에 귀향한 뒤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저희 가족의 슬픔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너무나 슬픈 사연을 지녔지만 손주들 앞에선 항상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할머니가 그 누구보다 밝고 강인한 분이라고 여겨왔는데요. 저도 점점 크면서 할머니의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장 큰 슬픔은 이제 얼굴조차 제대로 떠오르지 않는 망각입니다. 할머니께서는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 꿈에 나왔는데도 나가 몰라보실지도 모르쥬 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단지 망각뿐일까요? 사실 저희 증조할아버지는 토벌대가 돌로 머리를 내려쳐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합니다. 증조할아버지의 묘를 이장할 때 유골이 나타났는데 얼굴 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오목한 뒤통수 뼈 한 조각만 있었다고 해요. 할머니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큰아빠는 저 손바닥만한 뒤통수 뼈가 어머니가 기억해야 할 아버지 얼굴이고 제가 기억해야 할 외할아버지 얼굴이구나에 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즉 얼굴 없는 얼굴이 저희 가족이 기억해야 할 증조할아버지의 얼굴이란 것입니다. 5년 전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애써 외면했던 고늘동의 잃어버린 말터를 70여 년 만에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한참을 둘러보고 돌아서며 길가에 우뚝 선 소나무 앞에서 저 소낭은 그때도 딱 저만큼 커놨죠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희 할머니의 시간은 여전히 5살 옥자에 머물고 있지만 그리움에 사무친 아버지의 얼굴은 그 시간 속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닐까요?